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두씩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청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와 땅에 덮이니 노아 60세 되는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전도자들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어떤 형제들은 자기가 막 어려운 걸 숨기고 있다가 막 어렵고 어려운 거 고생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도망을 간다든지 사회 그만하겠다고 막 피하고 전화를 끊고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 형제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이 어떤 문제든지 불문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방해하는 일을 알고 막 두려워서 중단돼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 복음 전도자가 된다 하면 그냥 막 쫙 풀릴 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오고 시련도 오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망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보이는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 기뻐하시는가 성경은 뭐라 해요? 그걸 보면은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 받은 어려운데 이 전도가 중요한데 내가 참고 일을 해야 열심히 해야 돼. 그 인간의 한계는 어느 정도 가다가 못하겠나 지쳐버리고 쓰러져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길을 막 사탄이 안 될 거 망할 것처럼 했지만 딱 길을 걸어 나섰을 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무지무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로마는 전 세계 수도와 같은 데인데 바울은 다른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쓰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내가 로마에, 사도행전부터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로마 가봐야겠다. 로마에 복음 전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양간에 죄수된 몸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하여. 그런데 성경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사단은 막기 위하여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제 태풍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냐면 적도 근방에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적도 근방에 막 햇빛이 떴기 때문에 막 찌더니까 땅에 있는 공기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그게 막 가벼워서 위로 싹 올라간대요. 그 텅 빈 그 공간을 지금 바람이 몰려드는 게 이제 태풍이 시작되는데 태풍이 적도금에 시작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태풍이 딱 왔다 제주도 남단에 오면 일본으로 가요. 그런 거 많이 봤죠? 일본한테 미안하지만 태풍이 일본으로 가요. 왜 그럼 그때는 태풍이 점점 거쯤 오면 약해져가지고 힘이 없을 때 지구는 항상 편서풍이 붑니다. 서쪽에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비행기 타보면 아는데 저희들이 미국 갈 때는 한가운 적도 가운 쪽으로 비행기 갑니다. 왜냐하면 서쪽 서풍이 부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 미니까 갈 때가 올 때보다 두 시간 빠릅니다. 같은 거리인데 올 때는 비행기가 들어오냐면 태평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알라스카로 북극으로 옵니다. 왜? 편서풍을 피하기 위하여. 그래와 올 때는 비행기가 두 시간 더 걸립니다. 미국에서보다. 갈 때보다. 이제 그것처럼 그 풍랑이 막 가운데 부는 게 아닌데 바울이 풍랑을 만난 데가 지중해인데 지중해 아래서 14일 동안 풍랑이 일어. 태풍은 일어나다 위로 올라가면서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울려가게 마련인데 그런 이유는 어디에도 세상에 없는가 지중해 안에서 14일 동안 바울이 그 글에 쓰기를 뭐라고 얘기해 사도행전을 보면은 열 나흘 동안 태풍이라는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살 소망이 없었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못 가고 이제 죽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열 나흘째 가까이 됐을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선다는 가이사가 어디 계십니까? 로마에 계시지, 그죠? 로마에 네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튿날 아침 바울이 일어나가 여러분 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를 잃을 겁니다. 우리가 한삼 생명을 해야지 않을 겁니다. 그 진짜 그래야 그들이 로마에 가는 길이 딱 풍랑이 한 섬에 걸려가 또 섬에 갔는데 거기다 도치 나무를 이제 막 추워가지고 불을 떼는데 나무 한가도 거기 독사가 있다가 불에 너무 뜨거워요. 바울의 손에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 사람도 저 독사의 괴물을 바로 죽는데, 하나님이 지금 공의가 못살게 죽게 했다고 막 그랬어. 바울은 딱대가 불 위에 구웠습니다. 먹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러고 나는데 주민들이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 독사에 물리면 금방 쓰러져 막 넘어져서 막 죽는데 태연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독사에게 안 물리고 뭐 나무 끝에 찔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물고 매달린 걸 봤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섬 주민 이거는 사람의 신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와서 바울을 놀랐게 그때 이제 그 보볼리오라고 섬에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이질을 걸리는데 바울이 기도하여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모든 일에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제27장 28장에 나오는데 너무 선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탐 두 명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같은 한국 민족이라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 적이 구분이 된다. 6.25 사변 때 밤에 그 막 격전을 벌리다가 막 서로 잠도 자고 막 그러는데, 딱 이북군인가 이남군이 알려면은 보잘 머리를 만져보면은 한국사 머리가 길고 이북은 머리를 팍팍 깎았답니다. 그럼 머리 딱 깎으면 이북군인이고 안 간 거는 적과 이제 그걸 그렇게 안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 그 여리고성의 정탐, 그, 나는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기생을 아베 집에 간 거예요. 그날 저녁 때쯤, 오후쯤 돼서 여리고 왕이 거기서 정탐이 들어간 걸 알고, 라합 집에 가서 라합 끌어내려 막 문을 두드리니까, 라합이 두 사람 정탐을 집에 갈쳐놓고, 삼대를 숨겨놓고, 시침을 딱 떼고, 그 사람 금방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거든요. 정탐이, 우린 가면 곧 잡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기생 라합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성문을 지어 성문을 가기 어려운데, 다행히도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가지고, 성벽에 줄을 타고 내려와서, 야, 이 정탐이 와서 뭐라, 야, 우리가 여리고성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다.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싸움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있어가지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막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열나흘 동안에도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울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 구원해주 그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상태에 어떤 일이 전개되어 있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서 일하는 그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현재 상황만 보면은 아이 난 전도도 안 될 것 같고 그래 또 사탄은 그럴 때수록 더 어렵게가 제발 빨 전도 그만둬라 사회 그만 도망가라 야 안 된다 있으면 고생만 한다 박목사 치 말지 뭐 우리 돌보 하나 안 하면 별별 생각을 다 넣어가지고 그런 시험을 쭉 베풀어 그게 서울대학교도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가지고 뽑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 뭡니까 연필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볼펜까지 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 우리에게 당케 그걸 넘은 사람들만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에 살고 싶은데 딱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나한테는 역사하네. 다른 사람 기도면 응답이 금받는데 왜 내겐 역사하네. 안 되는 것까지 보이고 안 될 것 같이 보이도록 마귀가 시험을 해야지. 좀 시험하다 말면 시험 안 뭐 다 예수님 다 따라갈 거니까 마귀가 막 넌 진짜 안 돼 하고 이제 잘 때도 마귀가 안 돼 안 돼 안 돼 넌 망해 죽을 거야 나 망할 거야 막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전도자들이 전도하다가 막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사명 받고 열심히 해야지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 사역을 그만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배고플 때가 있었고 어려울 때가 있었고 절망적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야, 나는 여러분 아 여기서 내 사역이 끝나는구나. 여기서 내가 모든 게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그 찰나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 노아가 한번 돼봅시다. 오늘 여러분 알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여하고 그 마음의 계획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가 이번에 4월 1일 날 에스와티니라는 나라에 갑니다. 국왕폐하께서 우리 교회 의료진을 초청을 하셔서 왕실에 진료를 하려고 오라고 했습니다.
국왕폐하께서 우리 강남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막 황효정 장로 앞에 그냥 국왕은 아무에게나 몸을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누울까 앉을까 하면서 황효정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어디 벽에 붙여놨다는 거. 죄송합니다. 제 빠빠 황장병원 아직 한번 가봤는데 아마 붙어있을 거라요. 국왕폐하가 또 우리 이 강남교회 의사들이 그 의사들이 보통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곁들여가지고 황효정 장로님은 성경 뭐냐면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 막 그 말씀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한의하게다 결합을 시켰어요. 어떻게 결합시켰냐면 사람의 심령은 마음 심자 형자를 쓰는데 그 심이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황 장로님 옛날 아토피를 치료할 때는 아토피는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간을 위하는 한약제를 많이 썼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언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 간이 이기는 게 심령이 심자, 마음 심자는 심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이야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황 장로님은 심장에 도움되는 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약제를. 근데 놀랍게 병이 잘 나는 거예요. 아토피도 어른 토피도 막 다 났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손녀가 아토피가 있는데 황장 약을 좀 먹였어요. 잘 안 나아요. 어느 날 손녀를 불렀어요. 야, 선영아,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하자. 다니엘서 1장을 쭉 읽어줬어요. 다니엘이 말이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갔었어. 근데 그 왕은 왕의 진미, 포도주, 재물 그걸 가지고 이 포로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건강하게 왕의 그 신하로 쓰려고 하는데 그걸 미가 살이 찌고 몸을 건강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왕에 주는 그 포도주, 진미, 그 재물 그 먹기 싫어서 채소를 먹고 싶어 했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손녀한테. 그리고 그 황관장이란 분이 그건 안 돼. 너는 그렇지만 그랬다가 내가 왕이 이렇게 진미를 줬는데 내가 안 주었으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그 다니엘이 황관장한테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저 다른 사람들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고기와 그 재물을 주고 나는 채소만 줘서 우리가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되겠거든 우리도 내가 먹을게. 그러면 그냥 되거든 좋으면 우리를 그냥 채소 먹게 해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황군이 그래 그건 어렵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그 친구들에게 채소만 줬어요. 뭐 상치, 배추, 시금치, 또 미나리 뭐 하여튼 뭔지 잘 모르지만 채소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주었어요. 딱 열흘 뒤에 실험을 해보니까 채소만 먹은 그 다니엘 친구가 얼굴이 막 광택이 나고 막 윤기가 있고 훨씬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은 재물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는 얘기였어요. 선영아, 이야기 잘 들었지? 너도 채소만 한번 먹어봐. 밥을 하면 밥을 먹는데 반찬을 우리 손녀는 또 고기를 좋아해요. 또 저 어머니가 브라질에 자라 브라질은 소고기 요리를 잘해요. 진짜 맛있게 해요. 근데 그날 얘가 이제 딱 소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었어요. 아토피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황량 약을 먹고 난 뒤에 아토피 깨끗하게 나지만 막 너무 기뻐. 얘가 이러다가 막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 성경을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채소 먹지만 하는데 성경을 탁 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고기가 맛있는 줄 알았고 채소 별로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얘가 채소를 먹으면 먹어볼수록 채소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아토피가 싹 사라졌어요. 그 예쁜 얼굴이 됐어. 그래서 야 우리 선영이 예쁘다 그러면 좋아하고 또 이번에 우등생 상 받았다고 할아버지한테 가져와서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기뻐서 그래서 막 햄버거 사줬어요. 그 걔 햄버거는 고기 안 든 햄버거 그래요. 그 우리 아이들도 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딱 있는데 그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고 맞추어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 잡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자, 이 여자 예수님께 한번 끌고 가보자.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돌로 치라 할 것인가 말하고 할 것인가. 그때 이제 그걸 노렸어요. 돌로 치라 그러면 죄인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돌로 치는 말이 안 되죠.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사람이니까. 치지 말라 하면 모세 율법은 돌로 치라 했는데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게 되니까 이래도 걸리도록 해서 예수님을 그 책 잡으러 발목을 잡으려고 왔어요. 참 웃기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발목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기 와서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란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는 손가락에 땅에 글씨 쓰시다 일어나셔서 이제 막 입을 벌려 사는데 다 입을 주목한 거예요. 특히 이제 가늠한 여자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생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다 긴장하고 듣고 있는데 돌로 치라 치지 말라가 아니라 치락하긴 치락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좀 전까지 가늠한 여자 더럽다고 막 비방하고 죽인다고 건드리 막 돌리고 죽여야 돼 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인 걸 깨서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죄가 있으면 저 여자를 거리려고 했다. 돌을 하나 살짝 놓고는 북을 하나 둘 뒤로 버렸어. 그 많은 돌멩이들이 그 여자에게 날라와야 하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뒤에 숨으니까 그 많은 돌멩이 하나도 안 나 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숨는 방법을 배우면 만 가지 환난에서 천 가지 고통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 떠나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단 둘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딨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돌려보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죄를 범치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덜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요. 읽고는 아무나 이제 뭐 노아가 뭐 방주를 만들고 죽은 자서 짐승들이 들어가고 이게 나오는데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머리를 감으면서 노아가 그래도 생각을 해요. 방주를 어떻게 했을까? 안 그러면 뭐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을 해요. 길을 걸어가다고 생각하고 차를 탔는데 오늘 이런 성경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이야기 읽어 이어가 보니까
그 여자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여자 가슴을 통해 마음 볼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지요. 그죠? 마음 보니까 여자가 간음했을 때는 속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찼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누가 다스리냐면 마음이 조종을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 하나님 말씀, 사탄, 여기 종합해서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도 여자가 어느 음란한 마음에, 자, 저 남자 멋있다. 참 잘생겼네.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네. 커피 한잔 마시면 좋겠네. 하룻밤 잤으면 좋겠네. 이런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그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다른 마음이 생긴다. 아니야, 가늠하다 잡힌 돌에 맞아 죽어. 큰일 나. 이건 하나님의 제약이야. 하면 안 돼, 안 돼. 둘이 싸우지요. 음란하면 그래요. 한 번만 다 말 끝내, 뭘 그래. 이런 기회도 없잖아. 그렇죠? 그 여자 마음이 늘 안 돼, 그것도 안 돼. 누가 뭐 알게 하나, 아무도 모르게 하지. 그런데 어쨌든 알아가 잡혔잖아. 그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그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 그 여자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마음이 변하지요? 딱 잡혀, 이 여자 간음하다 잡았다! 죽이자! 수많은 사람이 돌멩이 들고, 그 여자 뒤에 이런 돌멩이 들고, 막, 더러운 여자, 그래, 막 그러는데, 그때 여자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 마음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뒤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냐면, 다 없는데 여자에 늘 고소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보냈습니다. 보낼 때 그 여자의 마음을 보면 어떤 마음, 고마움으로 가득 찬 그 돌멩이, 저 돌이 다 내 머리 날아가고 내 코가 깨지고 등이 뼈가 부러져 죽어야 하는데 고마움이 가득 차니까 죄를 지을 수 없죠. 왜? 고마운 마음이 꽉 찼는데 음란한 마음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전 IYF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그 모양 그대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가지고 자녀 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많은 이 성경 탈무드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거라서 처음에 미국의 마약 중독자 학생 한 명을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이 가늠한 여자가 변하게 한 방법대로 그 마음에 기쁨을 잔뜩 넣어주고 소망을 넣어주고 희망, 정말 즐거움, 약속을 넣고 복음을 넣어줬어요. 그 학생이 죄사함 받고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마약하고 싶은 생각 잊어버린 거예요. 더더욱이 한국은 마약을 구할 수 없잖아. 그죠? 마약도 안 그래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마약하고 싶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는 많이 만나가지고 우리 성교와 저 아이와이퍼 때 많이 이제 한국에는 뭐 마약 중독자 없지만 많이 교제한 보면은 그냥 너무 즐거워 지나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차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죄사함의 이야기를 해요. 이 더러운 저주를 받아 가늠한 여자처럼 멸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죄에서 벗어난 상태를 도달했을 때 내 마음에 그렇게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처음도 그때 우리가 아이오 시작될 때 그 앤디란 학생 이제 미국에서 결혼해서 잘 살아요.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면은 하, 목사님 그때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기쁨밖에 없었어요. 즐거웠어요. 제가 사는 너무 좋았어요. 마약 중독자가 그러니까 마약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너무
그거 감사한 거예요. 술주전병이도 만나가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제사함 받고 난 뒤 너 온전해 가르쳐줬어요. 내가 어떻게 온전해? 난 매일 술 마시고 술주전병인데. 그래 네가 볼 때 술주전병이라도 예수님 너를 온전케 했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셨어. 그러면 온전한 거야. 내가 얘기했어. 그렇지. 예,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왜? 이 성경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온전한 거야. 온전하지? 안 온전합니다. 야, 너는 온전 안 하다고, 하나님 온전하다고, 누가 맞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그걸 15분 동안 둘이 싸웠어요. 그 간단한 건 하나님 온전하게 했으니까 온전한 게 이기게 돼 있는 거는 말씀이 맞지요? 그 나중에는 온전합니다. 그랬어요. 온전하지? 예. 술 마시도 온전하지? 예. 술 취해도 온전하지? 예. 하나님 온전하면 온전한 건데 그건 온전함이 있고 난데 술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한 번씩 또 시험 들거나 싸우면 또 술을 마셔요. 근데 그때 다시 예수님 생각하면 술이 생각이 안 난대요. 저는 이제 그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대학생들이 문제가 많고 특히 부모님들이 이혼에 대해서 새 엄마, 새 아빠 밑에 하나의 갈등 막 우리 아버지 죽이고 싶어 막 그런 마마마한 그들 속에 어둠, 고통이 있는데 그걸 맞이는 술 취하지 마, 마약하지 마, 도박하지 마, 게임하지 마가 아니라 좋은 걸로 갖다 놓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술 많이 마시는 술 마시지 마 하지 말고 술보다 더 맛있는 거 갖다 주면 되는 거라요. 이해가요? 그러면 술 안 마시는 것도 쉽지 어렵지 않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채소가 처음에는 막 고기가 맛있는데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채소가 맛있대요. 요즘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 뭐 손자들하고 아들들하고 아들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며느리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저분이 한 번도 고기를 안 가는 거예요. 채소 아, 맛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그 채소도 맛이 있어요. 각 채소마다 맛이 있는데, 고기보다 훨씬 향긋하고 좋고 맛있고. 그래, 우리, 저 뭐야, 손녀는, 저 애비가 내가 한 번씩 가면은, 아, 아버지, 저 뭐야, 선영이가 예뻐졌어요. 아무튼 난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인데 내가 땅을 홍수로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누가 성경을 보고 노아 방주처럼 딱 같이 만들어낸 데가 있대요. 근데 그라시아 삽장도 우리 어느 도시를 가다가 그곳에 가는 중간에 그래서 다 들어가 봤는데 야 방주 무지 크더라고요. 진짜 큰데 그걸 놓아보고 만들어 그랬으면 참 기가 막혀. 어떻게 만들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제가 미국 LA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살 때 86만 불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조금 허술해서 내가 안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 한 70만 불 주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70만 불 받고 아 죄송합니다. 그 한 86만 불 주고 샀는데 돈을 좀 이제 한 80만 불 주고 팔아가지고 내가 땅 한 30만 불 주고 사고 한 40만 불 지으면 좀 예쁘게 깨끗하게 지을 수 있게 좀 편리하게 짓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 가더니 거기가 이제 우리가 팔려고는 갑자기 금폐율이 해제가 됐어요. 금폐율이란 건 그 땅 안에 얼마만큼 건물을 짓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금폐율이 해제되면 거기는 50층, 6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땅값이 무시무시 올라가지고 제가 제 말을 잡아서
86만 불 쓰고 샀는데 한 700만 불 주고 사면 팔면 되겠다 했는데 1710만 불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고 나 다시 땅값이 내렸다 하더라고요. 스프링 필러도 거기 우리가 건물을 사는데 이 안종현 목사는 우리 교회 목사 복덕방이에요. 스프링 필러에 있는 그 땅을 알았어요. 학교 건물을. 4년 전에 팔라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데 8만 4천 명의 목사님이 구원만 달랑 받았어요. 한 주간 동안 복음 전에 구원받게 하는 그 다음에 이분이 전도하는 법도 가르치하고 율법 권해도 가르치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도 가르치하고 해야 하는데 그 교육을 우리가 한국에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한 달에 천 명의 목사님을 불러서 한 달 교육을 시키면 1년 12달인데 두 달은 딴 데 쓰고 꼬박하면 만 명을 교육시킬 수가 있어요. 그는 88만 4천 명이면 8년이 가야 그 교육이 다 되는데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천 명을 교육시키려면 이 예배당에서는 안 돼요. 숙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지난번 장로 모임 갈 때 땅을 보니까 한 평에 한 100만 원 한대 30억을 주면은 한 3,000평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이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 안종현 목사님이 나를 보고 와서, 목사님 이런 땅인데 사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우리 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미국 가면은 주일 오전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두 번 드리고, 그 이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서빙 필러에 도착해서 이제 그 자고,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눈물겨운 것이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너무 생각하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워낙 만사 회개는 하는데 죄인으로 남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진짜 내 마음에 죄를 뉘우치고 악을 깨닫고 죄사함을 봐 죄사함을 얻어야 하는데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회개는 하는데 매일 죄인인 거예요. 왜 죄인인 거예요? 저는 그분의 성경 읽으면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게 원칙이고 죄를 사지만 영원히 사해지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죄인이다. 왜? 죄를 또 안 짓느냐? 우리는 죄인이다. 당치 않는 논리가 성경을 보니까 막 찾아보니까 특히 히브리서는 그걸 막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 목사님은 히브리서 어렵다고 아예 펴질 않아요. 아직까지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한 설교를 책에서 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어렵대요. 우리가 보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 아니라도 너무 쉬운 거예요. 제 책을 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제 책이 번역되어 나갔는데 내 책을 읽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박옥수 목사 한국 사람 맞나? 맞다. 어때 한국 사람이 우리 유대인보다 제사법을 더 잘 아느냐? 웃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알고 나도 성경 보고 아는데 한국 사람이 모를 거 어디 있어. 성경의 제사법을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래 재산받는 게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예언한 그대로 좀 더 성경을 보다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자세히 연결시켜주면 유대인들이 막 나쁜 말은 무대기로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거라요. 딱 그것만 딱 연결시켜주고 어린 양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천여께 나셨고 성전 죽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사람 많고 비난하는 사람 많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홍콩에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교회에서 우리를 비난을 했어요. 그건 회개도 안 한다, 기도도 안 한다, 십일조도 안 한다. 그 사람이 홍콩 기독교 목회자들과 중지가 뭐 50명을 모았어요. 그래 거기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안 올 줄 알고 우리도 거기 참석했어요. 이광복 목사님. 그래서 회개 안 한다 쭉 이야기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한테 한마디 하면 되냐고 홍콩의 목사 깜짝 하라고 그랬어. 당신 박옥수 목사가 쓴 회개와 믿음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개를 안 하면 회개란 책을 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한 회개와 당신들 말한 회개는 차이 있다. 오늘 한국에 많은 교회들은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매일 죄인이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는 이거는 회개의 열매고 근본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소신한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누구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것이 돼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내 속에 항상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해도 또 없냐고 또 이런 그래 안 되는 거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은 전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회개하면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내가 나를 본 내 속에 실제로 내가 감나무에 감이 달렸는데 그 감을 따야 되는, 저 뭐, 가시나무에 가시 따내야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자체를 끊어버려야 하듯이, 내 마음속에 항상 사탄이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넣는데, 내 마음이란 모든 내가 이거는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오. 그래서 내가 볼 때 분명히 죄인이 맞아, 내 생각엔.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데 내 생각을 부인하고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회개하고 내가 가지었던 이 마음속에 난 모든 악하고 이것 따라만 이거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나는 내 생각엔 죄인이야. 예수님은 우리 의롭다 그러셨어. 그럼 내 생각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그건 말이야. 둘이 싸우면 한편은 신앙이 안 돼. 그럼 예수님은 의롭다 그러고 난 죄인인데 누구 생각이 옳으냐.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틀렸네. 예수님 말씀과 다르니까. 그럼 죄인이야 난 의인이야. 이것이 참된 회개. 나를 부인하는 내 생각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 속에 생각이 일어나 이건 나야. 틀려. 제가 종종 아 목사님 믿음이 어렵다 하는 사람 뭐 자매님 믿음 어렵다 자매님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했죠. 남편하고 딴 남자하고 구분됩니까? 그야 구분되지요. 그렇지요. 어떤 여자가 남편 늦게 와요? 여보 천천히 와. 딴 남자 와서 그냥 작게 가면 여자 있어요? 없어요. 딱 구분은 해요. 난 내 남편은 누구야? 난 그의 아내야. 그 남편 구분하고 못하고 사는 여자, 그 뭐, 그것도 여자도 아니지, 그죠? 진짜 그 나쁜 여자지요. 그, 우리도 구분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오는 이 생각이 성경 말씀 맞은가, 다른가?
우리 남편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다른 말씀, 나무 남자 말씀 꼬시는 말 안 들어. 예수님 말씀만 믿어. 내 속에 암만 일어나도 그 말씀 안 믿고 예수님 말씀 믿을 거야. 내가 볼 땐 죄인이 틀림없는 것 같아. 예수님 의인하면 의인이 맞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이 마음을 딱 뽑아버리고 거룩하고 오히려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사역자 신앙이 안 되는 건 여자들은 내가 한 남편하고 결혼한 우리 남편이 죽었지. 내가 죽어도 남편만 따라갈 거야. 너 안 되시고 나가, 나가. 그래. 제가 한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그 영화를 봤어요. 어떤 총재 총을 너무 잘 쏴요. 막. 탁 빼려가지고 탁 벌써 총이 켜놓았어요. 이 사람이 깽인데요. 두목인데. 아주 예쁜 여자를 얻었어요. 그 여자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자예요. 여자가 남편을 보고,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 당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 내가 불안해. 그러나 세상에 당신보다 더 총이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난 과부가 돼요. 언젠가 당신 더 빠른 사람 나타나면 당신은 그때 죽어야 돼.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나를 사랑하면 그만두고 다른 일 하자. 여자가 진짜 남편을 막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자 내가 야, 여자 아니 여기 돈 맞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는 제일 빨랐어. 딴 손 들어갈 때 벌써 송아는 건 내가 먼저 나오니까. 우리 박종진 형제도 하는 말이 옛날에 카페 두면 손이 빠르다 하더라고요.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 때려버리니까. 하여튼 그게 손이 그렇게 빠르다 하더라고요. 딱 때리고 그래가지고 널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어째 나오는 거 보고 때렸는데 내가 더 빠르니까. 먼저 맞은 놈이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목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타운에 볼 일이 있어 남편이 한 근달이 아내를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아름답다고. 나 오늘 밤 잠도 못 잤다. 지난밤 잠도 당신만 생각했다. 나 당신 사랑한다고. 여자 웃으면서 아, 당신 왜 이런 일을 이제 하느냐고 짐작하지. 난 당신 나 사랑인 줄 몰랐다고.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조금만 기다리고 남편이 오는데 남편은 자세히 당신 어떻게 나를 사랑해 이걸 얘기하면 남편 당신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할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오 시간 다 돼갔다고 그래. 이 남자가 기가 막혀 총잡이 오면 자기 죽어도 아 내가 농담했다 말을 여자 지혜롭지 그죠? 그래서 딱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영화를 봐도 되게 재밌더라고 영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너 예수님 못당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 예수님 편에서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예수님 어렵다면 의인이 맞아요. 지금도 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란 말은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던 죄를 못 사했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고 경멸한 죄고 예수님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뭐 그게 겸손한 자 주여 죄인입니다 한다는 말 많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미국 사람 엠파이어 스틸드 빌딩을 지었는 102층을 지었는데 13개월 만에 그걸 다 지었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 당시에 장비도 없는데.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지은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지혜는 세상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없어.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불과 몇 년 사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황무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과 여러분 생각 안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세계에 와서 딱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보는 게 달라져요. 그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런 것들 여러분이 끌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진 않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생각으로 볼 때하고 내 생각 난 악해, 더러워, 추해, 내 생각 따라 망해,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노아에게 뭐라 하면 각종 짐승 암수 두 쌍, 한 쌍씩 넣고 정말 정한 짐 일곱 쌍씩 갖다 넣어라. 노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짐승 좀 잡아넣는 시지만은 호랑이 어떻게 잡지? 사자 총 쏴줘. 그때 총도 없겠지만 몸도 때려 죽이면 안 되잖아. 살아야 하잖아. 암수도 암수지.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상시 일곱을 지하여 그 씨를 온 짐을 유연히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일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의 마음을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세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이 홍수의 피하에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요. 그냥 똑같이 예배당 옆에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끌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똑같은 짐승인데 똑같은 사자인데 어떤 사자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서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끼어들어오는, 아이고, 노아, 야, 저 호랑이 사자 들어오네. 다 잡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갔더니 자기 장아리 여기가 내 장이 이런 표 붙여놓지 하면서 딱 들어가 앉아서 문을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각기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자를 잡아 넣어야 하고 호랑이 잡아 넣어야 하고 기린 잡아 넣어야 하고 산토끼 잡아 넣어야 하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은 거예요. CLF를 하는데 박영국 목사가 유회천 CLF를 하면서 복음을 전데 어느 교회 성도 젊은 청년들이 뉴욕교회 왔대요. 와서 말씀을 교장과 다 말씀 듣고 나더니 나 이 교회 나오고 싶다 하더래요. 박영근 목사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데 그쪽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나오고 그쪽 교회 성도 목사가 마음을 닫을 거다 생각을 해서 거짓말아 그쪽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죄산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설교 설명을 해주겠다. 그럼 그쪽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 교회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야, 기쁜 소식이 선교회는 자기 교인이 우리 교회 와도 가라고 하는구나. 이분들은 교인을 안 뺏는구나 하면서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아,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교인 뺏으려고 안 해. 그래, 진짜 그래. 목사님들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저녁 7시부터 칸타타를 해요. 7시가 2시간 반 동안 하는데 방영 목사가 목사님들 집집마 차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 칸타타 하는데 목회자는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아놨다. 5시에 와라. 5시부터 7시 2시간 동안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목사님이 전한다. 듣고 저녁 햄버거 하나 줄 테니 먹고 로얄석으로 가라. 어떤 칸타타는 50명도 많이 올 때는 뭐 200명, 300명 목사님들이 왔어요. 2시간 동안 쭉 그들이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칸타타도 좋고 좋지만 메시지가 좋다. 말씀이 좋다. 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미국 뉴욕 부활절이에요. 지난주부터 부활절, 주일, 토요일, 주일 막 교회마다 부활절 칸타타를 해줘요. 사람들이 막 감격해.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다 열고 오는 거예요. 그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 성도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가짜 목사였다. 성도들이 또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 미션에서 난 죄사함에 들었다. 그래서 내가 굿뉴스 미션 목사님 초대했는데 이번 지금도 오늘 그 주일날 우리 목사님 다 데려가세요. 많은 거 우리 미국에 있는 목회자 데려와서 그 교회 와서 복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그분들이 제가 말씀을 하는 말이 하나같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느냐고 물어요. 자기도 이거 얘기하려면 몇 년을 걸려야 설명할 수 있는 건데 한 시간을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그렇죠? 그 당신도 이거 정확히 하면 굉장히 쉬운 거다. 막 일반 교회 사람들 제사 받으러 막 발버둥 치잖아. 그죠? 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 하잖아요. 어디 철야 기도가 제사 한다? 없어요. 나의 죄를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 피를 못 믿도록 사탄이 꼬여놨어요. 정확하게 보면 그 피가 우리 죄가 씻어졌는데 거룩하게 했는데 의롭게 했는데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와서 들어보면 이게 진리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온 세상에 많은 교회, 특히 교회 교단 총회장 되는 목사님들, 노회장 되는 목사 이런 목사님 많이 와서 자기 교회 교단에 교회 목사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저희들 선교회가 작년에 지역장 목사님들 거의 1년 내내 집에 안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일요일 주일 저녁에 나가면 다음 토요일 밤에 들어오고 주일 예배만 간뜩 보고 나가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동안 수많은 교회가 우리 선교와 같이 교육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스프링필드에 우리가 그 건물을 사서 5월 달부터 정확하게 목회자 교육을 하고 할 겁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기록됐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죄사함 못 받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해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회개. 그건 이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게 이렇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죄를 사했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인이라고 해요. 성경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한 번은 대전에 우리 형제가 있는데, 그 모친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걸 대덕 수양한 수양을 하는데, 형제가 깨를 부렸어요. 어머니, 정말 답답한데 산에 바람 쏘이러 가실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내가 모시다가 바람 좀 쏘이더라고요. 그래, 가자. 차를 타고 왔는데. 대도 수양관 데려왔어요. 산이 좀 와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뭐야 그러니까 쏘갔구나 싶어요. 막 화를 내셨더라고요. 아들이 어머님 여기까지 왔는데 박옥수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 내가 못 만날 거 없다. 만나자. 그 저하고 모친하고 만났어요. 모친은 죄인이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죄인이지.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저건 나이가 많으신 88이 넘은 모습이신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히 우리 죄를 예수께 담당했지요. 그죠?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죠? 그래도 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죄 있다니까 당신 같은 이단이나 없지. 다시 한번 읽어보라겠어. 또
읽었어요. 그래도 죄인이세요? 죄인이라니까? 왜 성경을 안 믿으시죠? 왜 내가 안 믿어? 당신들이 안 믿지, 아니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면 자세히 보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입이 다 멀어졌어요. 그날 84시가 된 부모님이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한번 대전 가서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보친 잘 계시냐고. 예, 잘 계십니다. 요즘은 몸이 많이 불 때 밖에 나서서 집안에 계시는데 뭘 하시냐 보니까 전화를 했더니 아는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이사에 오셔서 내 육체를 보고 죄인이란 게 틀렸어. 예수님 다시 그거 전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기뻐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게 겸손한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이 생각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저도 복음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대적이 있었고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사탄이 넣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자를 잡아가지고 방주 안에 집어다 넣지? 내가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표범을 집어다 넣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자에게, 표범에게, 호랑이에게 뭐 하마에게 이런 그 흉측한 짐승들과 동짐승들에게 마음만은 딱 바꿔놓으니까 사자가 어스러스러운 방주 안 들어오고 어디로 갔는데 자기 방 차렸다 앉았다. 얌전하게 하도 안 잡아먹고 다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초범도 그렇고 늑대도 그렇고 뭐 하이에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저 회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해서 많은 사람 저를 무시하고 뭐 안 될 것 같고 막 이다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거물급 목사님들은 우리 복음에 깜짝 놀라 지난번 우리가 3개월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어. 지난 봄, 지난해 그 목사님들이 와서 마지막 날 저 아이고 와서 목사님 제 아내도 목사고 제 아들도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발 제 아내도 제 아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간다에 간 목사님은 한 분은 그 우간다에는 자기들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서 한국 안에 비행기표를 못 삽니다. 목사님들 여기 와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물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다 준비하겠습니다. 전 세계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 사함 받아서 찬송, 내 제 사함 받고서 예수 이런 찬송 부를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무것도 입으로만 기쁜 날 주나의 제 다시 선날까부터 기도할 때 죄인입니다. 그런 것도 안 되네. 많죠. 여러분도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진짜 기쁘고 기쁘다 주나의 다시 선내 입으로만 말고 마음에서 기뻐 찬송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시고 영광스러울 줄 압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도 집회 그리고 월드 캠퍼 그리고 뭔가 마인드 강의 그 다음에 CLF 그라샤 삽창단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저희들은 교회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성령하고 맞은지, 이게 성령 틀린 게 아닌지 샅샅이 봐가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생명도 바치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때그때 주님 와서 지키시고 도우시면서 역사하는 걸. 부하가 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아들하고 세 명하고 며느리하고 아내하고 앉았어요. 야, 너 오늘 그 호랑이 돌 때 굉장히 겁났는데, 그 호랑이 지 자리에 딱 앉는 건 너무 신기하더라. 그 호랑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겠노?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다 거부하고, 비 안 온다 큰 소리 치고, 자기 생각 정확히 알지도 모르면서 비 안 온다고 증거할 만 입증할 게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비 온다는 건 하나님 온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되지만 막 다투고 이단이라 그러고 막 비난했는데, 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가족이 살게 됐어요. 제처가 처가집에 갔다 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 제처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그리고 오늘은 친구들 다 방주에 들어오도록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면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들 물에 빠져서 나. 그 사람들 눈에는 세상의 아름다운 집, 뭐 빌라, 그리고 화수원, 목장, 막 정신이 없지만 노아 눈에는 아름다운 집도 이제 집이 아닙니다. 물에 떠들어갈 걸로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좋은 과수원, 이거 진짜 좋은 과수원이야. 사과씨가 참 좋은, 맛있어, 달아, 자랑하는 과수원. 그리고 목장, 목초가 참 좋아. 근데 그들 눈에 막 과수원이 좋고, 집이 좋고, 목장이 좋은데, 노하면 이제 다 물에 떠들어갈 것.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은 그들의 삶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강남 교회 형제자매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얼마나 잘 사는 모습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울부짖는 하나님, 얼마나 속이 더, 얘들아,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죄가 사해졌어! 외치고 싶을 텐데.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그 말씀 외칩시다. 그리고 우리 그걸 위해서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신 것을 처음에 우리 누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누님, 내가 죄사함을 어떻게 십자가 나체를 씻어요. 깨끗하게 내가 의로워요. 누님이 저한테, 옥수야, 큰일 났다. 네가 잘못됐다. 목사님들도 죄인이라고 하고 장로님이라고 죄를 하는데 네 어린 네가 교만하게 의로웠다 말이 되냐? 그때 누님하고 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단 1년쯤 지난 뒤에 누님이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아버지가 죄사함 받지 않으시고 제 아들이 태어난 1974년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너무너무 한 감사하고, 떠나시기 3일 전에
당신을 도와주면서 위기의 양으로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 당황하시면서 그날 제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지금까지 보아왔던 우리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아버지. 내 친구들을 불러와라 불러왔습니다. 하여튼 나는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 우리 그동안 너무 재미있다 친구들하고 있었다는데 내가 먼저 가서 그 나라 좋은 자리 많이 말했는데 자녀들도 우리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똑같이 사세요. 우리 아버지 전도한 그렇게만 했어요. 저때 너무너무 감격, 우리 아버지가 변하신 걸 봤어요. 당신이 가셨던 모든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셨어요. 당신의 지혜, 당신의 경험 다 버리시고 그 3일 동안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다가 주님 부부로 가셨습니다. 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울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일본에서 늦게 오셔 그렇게 슬퍼 오셨는데 형 난 불효자다 불효자 가시는 속으로는 효자입니다. 왜? 효자잖아요. 아버지 할 날은 모셨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뭐 다른 거 잘해주는 건 아니고 제일 큰 부호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의 가족을 주는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지혜 없고 경험 없고 말 못한 성령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떻게 호랑이를 저 방주에 넣지 어떻게 방주를 짓지? 많은 걱정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이루셔. 그런데 보니까 호랑이가 지금 걸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너무 그날 저녁 아 정말 노아하고 정말 그 가정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한편의 감사함이 안타까운 마음. 저 내 친구, 내가 그 이야기 그렇게 했는데, 비웃었는데, 저 삼촌 그랬는데, 하,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같이 하십시다. 저도 그 일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높고 낮은 사람들께 예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시고 여러분들 기회 되면 스프링필드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뭐 지역장 뭐 늘 해외 나가는데 비행기 표사가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서 여러분 앞에도 가서 그들 앞에도 서툴지만 간증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영광소인을 보시고 여러분도 복음이라 배워서 친척들 가지고 한 명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걸 봅니다. 나 같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 하신 일도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늙었다고 뭐 이런 이유 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유 되지 말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피면서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욕망에만 끌려 다녔나 전 예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기도로 잠시 고백하는 시간을